오늘은 머니 인 더 뱅크 우승자를 알아보겠습니다. 예약 첫 번째, 레슬매니아 21에서 엣지가 우승합니다. 그리고 존 시나를 상대로 캐싱인에 성공하죠. 두 번째, 레슬매니아 22, 이 경기의 우승자는 락밴댐이고 존 시나를 상대로 캐싱인에 성공합니다. 세 번째, 레슬매니아 23, 이 경기의 우승자는 미스터 케네디고 아쉽게도 엣지에게 머니 인 더 뱅크를 뺏깁니다. 그리고 엣지가 캐싱인에 성공하죠. 네 번째, 레슬매니아 24, 이날의 우승자는 CM펑크고 엣지를 상대로 성공시킵니다. 그리고 레슬매니아 25에서 CM펑크가 또 한 번 머니 인 더 뱅크 우승자가 되죠. 이때 캐싱인은 제프 하디를 상대로 성공시킵니다. 여섯 번째, 레슬매니아 26, 우승자는 잭 스웨거였고 크리스 제리코를 상대로 챔피언이 됩니다. 이후 머니 인 더 뱅크 매치는 각 브랜드별로 나뉘게 됩니다. 7-1 스맥다운 머니 인 더 뱅크, 우승자는 케인이었고 당일에 바로 캐싱인을 하면서 챔피언이 됩니다. 7-2 로우 머니 인 더 뱅크, 우승자는 미즈였고 랜디 오튼을 상대로 캐싱인에 성공합니다. 8-1 스맥다운 머니 인 더 뱅크, 우승자는 다니엘 브라이언이었고 빅쇼를 상대로 캐싱인에 성공합니다. 8-2 로우 머니 인 더 뱅크, 이 경기의 우승자는 알베르토 델리오로 끝이 나고 이후 CM펑크를 상대로 캐싱인에 성공합니다. 다음 두 번의 머니 인 더 뱅크는 월드 헤비웨이트 챔피언십과 WWE 챔피언십의 도전권을 걸고 경기가 치러집니다. 9-1 월드 헤비웨이트 챔피언십 머니 인 더 뱅크, 이날의 우승자는 돌프 지글러로 끝이 나고 이후 알베르토 델리오를 상대로 캐싱인에 성공합니다. 9-2 WWE 챔피언십 머니 인 더 뱅크, 이날의 승자는 존 시나로 끝이 나고 이후 CM펑크에게 도전하지만 DQ로 챔피언십을 가져오는 는 실패합니다. 10-1 월드 헤비웨이트 챔피언십 머니 인 더 뱅크, 우승자는 데미안 샌도우로 끝이 나고 존 시나를 상대로 실패합니다. 10-2 WWE 챔피언십 머니 인 더 뱅크, 이날의 우승자는 랜디 오튼으로 끝이 나고 이후 다니엘 브라이언을 상대로 승리하면서 챔피언이 됩니다. 그리고 다음 머니 인 더 뱅크부터 모든 권한이 다시 통합됩니다. 2014 머니 인 더 뱅크, 이날의 우승자는 셋 솔로리스로 끝이 나고 이후 로만 레인즈와 브록 레스너의 경기에 난입하면서 캐싱인에 성공합니다. 2015 머니 인 더 뱅크, 이 경기의 우승자는 쉐이머스였고 이후 로만 레인즈에게 캐싱인을 하면서 챔피언이 됩니다. 2016 머니 인 더 뱅크, 이날의 우승자는 딘 앰브로스로 끝이 나고 당일 챔피언에 등극한 셋 솔로니스에게 승리하면서 챔피언이 됩니다. 그리고 이 다음부터 위미스 머니 더 뱅크가 추가되죠. 14-1 스맥다운 머니 더 뱅크, 이날의 승자는 베론 코빈이었고 진더마을을 상대로 실패합니다. 14-2 스맥다운 위미스 머니 더 뱅크, 위미스 첫 우승자는 카멜라로 끝이 나고 샬럿 플레어 상대로 성공합니다. 15-1 머니 인 더 뱅크, 이 경기의 승자는 브론스토로먼으로 끝이 나고 로만 레인즈를 상대로 실패합니다. 15-2 위미스 머니 인 더 뱅크, 이날의 우승자는 알렉사 블리스로 끝이 나고 나이아 잭스를 상대로 성공합니다. 16-1 머니 인 더 뱅크, 이 경기의 승자는 브록 레스너였고 이후 세스 롤린스를 상대로 성공시킵니다. 16-2 위미스 머니 인 더 뱅크, 이 경기의 승자는 베일리로 끝이 나고 이후 샬럿 플레어를 상대로 챔피언이 됩니다. 17-1 머니 인 더 뱅크, 이날의 경기는 어이없이 오티스가 승리하고 이후 미즈에게 머니 인 더 뱅크를 뺏깁니다. 그리고 미즈는 캐싱인에 성공하죠. 17-2 위미스 머니 인 더 뱅크, 이 경기의 승자는 아스카로 끝이 나고 머니 인 더 뱅크 가방 안에는 챔피언이 들어가 있었죠. 18-1 머니 인 더 뱅크, 이 경기는 비기가 가방을 가져가고 이후 바빌레실리를 상대로 성공시킵니다. 18-2 위미스 머니 인 더 뱅크, 이 경기의 승자는 니키 ASH였고 이후 샬럿 플레어를 상대로 챔피언이 됩니다. 19-1 머니 인 더 뱅크, 이날의 승자는 오스틴 띠어리였고 그는 메인 챔피언이 아닌 US 챔피언에 도전하지만 실패합니다. 19-2 위미스 머니 인 더 뱅크, 이 경기는 리브 모건의 승리로 끝이 나고 당일 캐싱인을 하면서 첫 메인 챔피언에 등극합니다. 지금까지 역대 머니 인 더 뱅크 우승자들을 살펴봤습니다. 과연 다음 우승자는 누구일까요?